조건과 환경이 괜찮은 운으로 다가오네요. 돈을 따라가자니 내 얼굴에 체면이 안 쓰고 과거는 지나간 덮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려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4년 용띠해에 1966년 병호생 말띠의 1년 운세를 쫙 한번 풀어봅시다. 아, 오래간만에 정말로 몇 년 만에 사랑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이 아, 올해 괜찮은 운으로 다가오네요. 다만 이제 이별이라는 그 아픔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 변동이 있는 속에서 기쁨, 고통, 또 은인 아니면 원수 이 모든 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복잡스럽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여성분은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나를 꾸미는 그러한 일이 많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남자분은 멀리 뭐 여행이다 출장이다 뭐 등등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운이 좀 많이 올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경연이 있다면 거기 내가 참석을 하면 입선을 할 것 같고 어떠한 시합이 있다 해서 거기에 내가 나가면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좋은 운이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할 것은 조금 기분에 들떠갖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계약을 할 적에 조금 이제 엉벙덤벙 돼갖고 무언가 그 추가 사항이라든가 조심할 사항을 이렇게 따로 잘 적는 거, 요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돈을 따라가자니 내 얼굴에 체면이 안 쓰고, 내 체면을 좀 세우자니 돈이 나한테 안 따르고, 아, 요거 참 어렵지요. 자, 시비가 이제 엇갈리는데, 요럴 적에 우리가 스스로 내 운을 조금 업시키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럴 땐 뭘 사용하느냐 하면, 꽃과 보석입니다. 꽃으로는 우리가 무궁화꽃,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 국화를 한번 집에다가 잘 좀 내가 왔다 갔다 해 볼 수 있는 거실에다 걸어 놓으시든가 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자기 책상 앞에 딱 걸어 놓고 수시로 보면서 그 에너지를 쫙쫙 바로 땡기셔야 되고 또 보석으로서는 여러분 그 에메랄드 있죠. 에메랄드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뭐 팔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기에게 맞게끔 해갖고 그 에너지를 받아갖고 좋은 행운을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하세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나한테 에너지, 기운을 주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어디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딱 중앙에 있죠. 그러면 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돈이 있습니다. 돈.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돈을 벌면은 저 부동산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자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또 갈고 닦아서 상품으로 또 맹기려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엔 계약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그런 계약과 거래가 있어야 되겠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진정스러운 바램, 하늘 거기서 밝은 태양이 하늘에서 또 비춰주지요. 자, 요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찌 됐든 모든 사교, 교제,
이 모든 것은 내가 욕심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욕심은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죠. 그 하려는 마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아유, 만남과 헤어짐이 있네. 이건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자는, 자,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실사자는 애로움이고 이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빛색자는 기쁨이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만남. 자,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의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좋은 그 아이디어일까? 그 아이디어는 아니라 그러네, 여기서. 이건 북입니다. 북녘 북은, 동서남북의 북은 굉장히 춥지요. 그리고 서로 등을 지지요. 아니라고 그랬네. 그리고 놀람. 여기는 벼락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랬네. 그러면은 우리 어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하늘을 한번 높이 한번 볼까? 산은. 아, 이거 평행선이네? 자, 이건 하늘과 땅. 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다리를, 자, 이렇게 사다리를 넣으면은 만들 공이 돼갖고 뭔가 만들어진다는 게 요게 필요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늘에서 도와준다면, 땅에서 도와준다면, 자, 하늘에서 도와줄까? 아유, 혹시나 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건 셋자거든요? 이건 저 옆으로, 너 저리 가! 하고 보내는 자입니다. 그럼, 땅에서는 날 도와줄까? 땅은 덮을게. 과거는 지난 건 덮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려는 거거든요. 이거 덮을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나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거래라든가 그런 것이 내 신뢰도가 있어갖고 어떻게 뭐가 좀 될까? 아유, 그러네. 자, 내가 이런저런 것을 절제라고 컨트롤 한다면은 태양, 이건 태양이에요. 병자예요. 태양이 나를 환하게 비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돈이 따르겠죠. 즐거움이 따르고 기쁨이 따르겠죠. 여기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휴, 해네? 들어오긴 뭔가 들어오는데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요 해자는요. 자, 집안이야. 예쁜 사람, 예쁜 것이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끌어당겨서 버는 것보다 수성,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이, 자, 예쁜 것이 집안에 있을 땐 이렇게 칼로서, 방어로서, 요건 칼 도자거든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지금 내가 잘 하긴 하는데 들어와도 또 나가는 그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한 저 하늘에서의 울림은 어떤 울림을 주실까?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장군, 직진해라. 생각한 대로 나가라. 장군은 있지요. 내가 후퇴한다 하는 순간 끼 패장이 되는 거야. 그러나 계속 전진해서 승리를 거머쥐면 개선 장군이 돼갖고 나의 모든 이 면이 끝내주죠. 그래서 해라, 멈추지 마라, 초심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거 어떻게 잘 코치를 할까, 이 사람?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제자는, 이건 이 위에는 음이고 여자입니다. 그 밑에 양이고 불이거든. 이게, 요게 물이고 요게 불이야. 물이 불 위에 있다. 즉 음적이니, 음적인 일은 뒷거래를 잘 하라는 얘기고, 음은 또 여자, 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네. 즉,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언가 안 되더라도 뒷거래로 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뒷거래는 뭡니까? 사바사바. 또 뭐 하여튼 뭔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여자. 미인계를 쓰든지 여자의 그 기가 막힌 여우 같은 머리를 좀 빌려 쓰든지 해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좋은 운을 잡으셔갖고 행운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